이해가 안 되네. 아이고, 그러니까 인연은 다 따로 있다잖아. 아니, 선배랑 보미 씨 서로 좋아한 거 아니에요? 아, 뭐가 저렇게 쿨해? 아유, 근데 아무리 봐도 쿨은 아닌 것 같다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에요. 이미 게임 끝난 거지. 아유, 바쁘시네. 죄송해요. 직원들 밥 먹기가 마땅치가 않아서요. 아이고, 그래. 국수 몇 가닥 삶는 게 뭔 일이라고. 감사해요. 웃어? 오미 씨, 나 좀 와요. 아이고, 저기. 어여들 앉아요, 앉아. 어여들 네. 앉아서. 감사합니다. 먹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. 아,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. 뭐가요? 선배 저렇게 그냥 보낼 거예요? 아, 내가 도와줄게요. 의료인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못 가게 할 수 있어요. 아, 미은 씨 한 대표님 좋아했잖아요. 근데 나를 밀어준다고요? 응? 아, 선배랑 보미 씨는 내가 축하해줄 수 있어요. 그렇게까지 마음먹기 힘들었지만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이나비한테 절대 안 돼요. 내가 용납이 안 돼. 그게 네? 왕성은이 아, 두 사람 뭐예요? 나만 빼고 벌써 둘이서만 말 맞추고 막 이러면 안 되죠? 미안해요, 미은 씨. 아니, 아직 내 신분만 회복됐지 재산 되찾으려면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돼서 시간이 걸린대요. 아, 그 사이에 이나비가 마음이 바뀌어서 허브 싹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어쩐지 선배가 죽을 상이었다가 꽃처럼 얼굴이 확 빈 이유가 있었네. 미안해요. 아,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죠? 몰라요. 나 지금 방송하러 갈 거야. 비상입니다. 비상입니다.